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 말기였던 1800년대 중반에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혼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제품으로 위쪽에 묶을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데다 효능감이 좋지 않아 일본에서 대중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고무 재질의 콘돔이 등장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였습니다. 에도 시대 여성들의 피임은 흔히 그렇듯 대부분 민간요법에 의존한 것이었는데 피임이 절실했던 유녀들이 사용한 방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종이를 입에 넣어 잘근잘근 씹어 부드럽게 만든 후 뱉어내어 돌돌 말아 국부 깊숙한 곳에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폐설이었는데 당연히 효과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물로 질세척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녀들이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알약이나 물약의 형태로 먹고 마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월 1일이나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2,000엔에서 7,000엔 사이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또 약초 베이스라고는 하지만 성분이 불분명했고 효과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도시대 피임은 당시의 동양의 나라들이 거의 그렇듯 산화제한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에도시대의 여성 1인이 낳은 아이의 수는 평균 6명 전후였습니다. 그중 20% 정도는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죽었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원하는 경우 아이의 건강에 좋다면 어떤 관습이든 가리지 않고 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초유는 산모의 젖이 아닌 다른 여인의 젖을 먹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딸을 낳은 산모의 젖을 먹였고 딸이 태어나면 아들을 낳은 산모의 젖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에도시대 출산 관습은 산모에게 가혹했습니다. 산모가 출산 시에 흘리는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 산달이 오면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불이나 거적대기, 대야, 요강 뒤처리에 사용할 기름종이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산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여자들은 드나들 수 있었지만 산전의 남자는 출입 금지였습니다. 산모는 진통이 오면 산줄을 잡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출산을 했고 늙은 산파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무사히 마쳐도 산모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산모는 산후 7일간 피가 머리로 가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누울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으며 겹겹이 쌓인 이불 앞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 상반신을 비스듬하게 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산모 식단은 죽과 가다랑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에너지를 소진한 산모에게 영양면에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일본을 방문한 서구인들이 가장 이해 못한 출산 관행이 있었는데 산모들이 출산할 때 진통이 와도 이를 악다물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해군이 일본 고관의 집에서 숙박을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던 밤에 산모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바보 같은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산모들의 비명과 신음에 대한 사회의 이런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에도시대 산모들은 고통을 목 뒤로 삼키며 출산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제왕절개가 행해진 것은 페리 제독이 일본 해안에 나타나기 한 해 전인 1852년이었습니다. 3일간의 진통 끝에 태아가 죽자 산모를 살리기 위한 개복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마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죽었지만 산모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산의 경우에는 그림에 있는 고래뼈와 줄로 만들어진 산과 도구를 사용하여 아이의 위치를 변경시켜 꺼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최첨단 산과술이었습니다. 당시에 난산으로 사망하는 산모가 많아 난산의 경우 산모를 살리는 데 집중되다 보니 태아를 희생시키는 일이 많았는데 이 시술로 태아 구명률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에도시대 전기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2600만 명에 도달한 후 120년 동안 3천만 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민간에서 자진해서
낙태나 마비키로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부나 봉건영주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체로 묵인했습니다. 당시에 낙하조류라는 간판을 내건 산과 여의사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의원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여자들끼리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입구가 여러 개였습니다. 이곳은 낙하조마루라고 불린 수은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비용은 2만 4천엔으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비용 외에도 약에 수은이 들어있어 모체에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용하는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주로 부유층 여자들이나 유녀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이런 곳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지우고 싶을 때 다양한 민간 요법을 시도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독성 물질과 약초 혼합물을 마시기도 했고 날카로운 물질로 약막을 찌르기도 했고 계단이나 담벽이나 건물에서 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으면 결국 아이를 낳아 마비키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더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속가낸다는 개념의 마비키는 일본에서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악습으로 에도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악습이었던 전족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에도 막부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엄격한 제약을 가했지만 깊이 뿌리 내려진 관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았고 몰래몰래 행해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에서 마비키를 살인죄로 간주하여 처벌을 시작하고서야 점차 사라졌고 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